2021년 2022년 1월 2일 오후 11시 39분. 일단은 1월 1일이기 영상부터 찍으려고 한다. 1월 1일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다, 진짜.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부산에서 가져왔던 감기약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진짜. 그냥 저녁 때쯤에 일어나서 뭐 빨래하고 뭐밥 먹고 이러다가 시간을 그냥 다 보냈던 것 같다.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두 개를 했었다. 하나는 홍콩 이야기, 하나는 뭐 태권도 이야기, 뭐 이런 거였다. 하나는 오미크론이 홍콩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내용이었지만, 퍼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외 유입이고 아직은 커뮤니티, 그 지역 사회에서 번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이제 밝히는 내용의 CNN 기사랑, 하나는 이제 그 외국 미국 에서 이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락다운이 걸리면서 이제 여러 제한이 걸리면서 뭐 태권도를 배우는 한 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보통 태권도를 레슨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리스트릭션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지를 못하니, 이제 엄마가 이제 차고 가라지를 이제 태권도장 형식으로 바꾸면서 이 아들이 좀더 학생이 좀더 태권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락다운이 걸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엄마나 학생이나 많아지면서 이제 대화를 이전까지는 많이 못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태권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영화 코브라 카이라는 뭐 시리즈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 아들이랑 엄마 간에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에 보면서 멈추면서 뭐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저 시대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엄마는 엄마식으로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들은 아들식으로 본인의 어떤 시야나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모자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내용의 CNN 뭐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다. 그러고 나서는 진짜 뭐 없다. 어제는 그랬다. 그래서 어제는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약 먹고 이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1일은 그렇게 지냈다. 제가 할게 있었는데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1월 1일은 정말 뭐 액땜에 따치고 이렇게 쭉 갔던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여기 1월 1일은 여기서 끝. 그리고 1월 2일, 오늘이지. 오후 11시 43분. 오늘 1월 2일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오한이랑 기침이랑 콧물이랑 이런 게 심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국에서 받았던 약을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밥을 진짜 열심히 먹었다. 밥을 진짜 열심히 먹었다. 그래서 밥을 진짜 열심히 먹고 또 누웠지.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의 걱정이 뭐였냐면, 주말에 그 마우스 관리 겸 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추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같이
그 담당자 분께서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막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를 확인해 보니까 본인도 막 바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한 오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까먹었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게 일단은 해결이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끝나면 이제 고양이 밥을 좀 들고 나갔다가 이제 실험실에 잠깐 들러가지고 스캔할 게 있거든. 스캔할 게 있어가지고 스캐너로 잠시 들렀다가 와야 될것 같다. 지금 그러고 내일까지 논문을 정리를 해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마 굉장히 늦게 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맡은 게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1월 1일, 1월 2일은 마무리가 될것 같다. 그 수업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 굉장히 힘드네. 오늘은 여기서 끝. 2022년 1월 2일 오후 11시 45분. 오늘 여기서 끝.